원앤제 갤러리의 김종구님의 작품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일지 참 궁금하실 텐데,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김종구님께서 쇠 가루를 삽으로 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.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말이죠. 그걸 옆에서 보면은 이런 게 된다는 거죠.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였을 때 이런 길이나 산 같은 풍경이 되지 않습니까? 그것을 바로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영사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또 그런 것들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 양쪽 옆에 있는 네 저런 작품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작품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. 그리고 이쪽 옆에 벽면을 따라가시면은 이런 것을 또 풀로, 왜냐면 쇳가루를 삽으로 퍼서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걸 풀로 이렇게 해서 옆면에 또 그림으로 나타낸 게 또 있겠고요. 아, 저기 또 이건 또 비디오 아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제 발입니다. 오고 가는 사람들, 그 사람들 관중과 함께 하는 작품인 거죠.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2008년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페어의 마지막 날입니다. 19시에 오늘 전시가 마감될 예정이오니 관람객 및 갤러리